오늘 하볼 부분은 귀축제사 이해동전인데요. 그림은 해초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해초도 귀축에 상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넣어놨습니다. 해봉스님과 해숙스님 중에서 해숙스님 사진은 없어가지고 해봉스님 사진만 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원효 여기 우리 원효가 원효 스님이 여기 오사에서 뭐 같이 그 만나서 설법을 나누는 그 그림 같습니다. 머리 허연 앉아 있는 사람이 해공선입니다. 네, 광심선은 귀축제사 301페이지 귀축은 인도로 간 여러 승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축 인도로 간 승려 중에 해초의 왕어 천축전 갔던 그 여행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일연선님 때에는 이 내용이 안 알려졌습니다. 해초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908년도에 그 왕어천축국전의 일부가 발굴되어 가지고 그래서 귀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장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동지는 해자 스님 해숙 해공이 새속에 살다 새속에서 울리며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써서요. 귀축제사 축은 여기 두이자 밑에 그 공자인데 여기 요거 이체자입니다. 두이자인데 공자도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에 간 여러 스님 이런 뜻입니다. 광함국업 고성운 광함이라는 말은 광자함은 그 대장경에 여러 조목이 나오는데 광자 그 조목 그걸 말합니다. 광자함 구급고성전은 여기 구급고성전은 당나라 승려 의정이 쓴 인도의 불법을 구하러 간 스님 56분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석 아리나 발마 아리나 발마는 아리나 발마 스님은 신라 사람입니다. 나는 일작야, 야라고도 하고, 마는 일작, 요거는 무슨 자인지 모릅니다. 일작 뭐라 하는데, 무슨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리나 발마 스님이 처음에, 불교의 뜻을 두고, 요 정교는 불교인데, 우리 책에, 이 교수님 책에 성서를 성자를 써서 불교를 의미하는데, 성과 정이, 발음이 비슷해서 여기서는 정교라고도 쓴 것 같습니다. 조입 중화 일찍이 중국에 가서 사근 성종 성종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순례하다가 돌아보다가 용예 미정 요는 이제 날카로울 예조입니다. 용기가 더욱 생겨났어. 그러니까 순례해 보니까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생겨났어. 이 정관 연중 이 장안 장태종의 연화인데 627년부터 647년까지가 한 20년 정도를 장태종의 연호 정관 중에 그 사이에 장안을 떠나서 도오천주 나란타사 오천축 인도를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5000 지방이 인도가 원체 크니까 구분을 다섯 지역으로 구분해서 5000축이라고 합니다. 인도 5000축에 도착해서 나라난타사에 머물면서 다열 율론 율장과 논장을 열람하고 초사폐엽, 폐엽은 종이를 대신해서 나뭇잎, 나뭇잎입니다. 나뭇잎에 글을 썼는데 글을 종이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폐엽에 뺏겨 썼다. 율장과 논장을 뺏겨 썼다. 그래서 여기 나라난타사는 이 절은 인도에서 유명한 절입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아는 분 나라난타사를 모르거나 이미 안 들어간 것. 여기에 그 당시에 AD 400년경에 승려가 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승려를 가르치는 그 스님들이 1000명 정도 되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 중에 하나, 몇개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 그러니까 AD 400년경에 그 정도 그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뭐 500년경에 신라의 불교가 그 뭡니까 들어왔으니까 봉인됐으니까 인도의 그 문화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죠. 불교 문화의 중심지. 중국에서 그좀 유명하다는 고성은 다이 절에 가서 공부를 다 했어요. 삼년급사도 여기 갔고, 그리고 여기에 이 나라난타사에 사는 석가모니가 망고나무가 있는데 망고나무 밑에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절을 세워서 유명한 절이 됐다. 요 나라난타사는 위치는 네팔에서 조금 바로 밑이고 방글라데시의 서쪽입니다. 거리는 뭐 정확하게 내가 보진 못했는데 4,500km, 방글라데시에서 4,500km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갠지스강 오른쪽에 인도의 그 오른쪽에 그 갠지스강이 있는데 갠지스강 위쪽에 이 나라난타사가 있습니다. 통이 귀심 속이 불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갑자기 절에서 무상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었는데 영 70세, 나이가 76세였다. 돌아오지 못하고 인도에서, 나라난타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한 76세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나라난타사가 유명하니까 나라난타사를 연결시켜서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차유, 해읍, 형태, 구본, 형각, 해륜, 현류, 봉류 이망명, 법사 등, 앞에 그 스님의 뒤를 이어서, 스님의 뒤를 이어서, 해엽, 현태, 구본, 형각, 해륜, 현류, 이름을 알수 없는 또한 이름을 알수 없는 두 명의 스님이 모두 몸을 바쳐서 불법에 따랐다. 관화중천, 인도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인도 중천국이라는 부처님의 교화를 보러 중천국에 가서나 이혹 요오 중도. 혹은 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일찍 죽고 혹생존주 피등자 피사자
혹은 생존한 사람들은 그 절에서 머물렀으나 경미 유능 부계귀 여 당실자. 이거는 계기는 신라를 말합니다. 계기 신라와 당나라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끝내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아니 한번 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들다는다. 거리가 너무 멀고 이래서 유 현태 현태사 극반비당 오직 현태 스님만 현태 법사만 당나라로 돌아왔으나 역막지 소정 또한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축 제사에 대한 이런 내용 속에 여기서 이런 스님들 중에서 자료를 찾아봐도 특별한 행적이 있는 스님이 없습니다. 천축인호 해동은 구구타 예슬라 구구타 은계야 예슬라 은비야. 천축 인도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을 신라를 구구타 예슬라라고 불렀는데 구구타라는 말은 닭을 의미하고 예슬라라는 말은 비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피토상전은 그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기국경 계신이 취존 신라 사람들은 계신을 받들어 모신다고 모시고 고대 영익이 표식량 그래서 닭의 깃털을 머리에 꽂아서 장식을 한다고 한다. 이 구구타 예슬라 이 말은 이제 닭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아마도 그 신라 시대 때 그 김알지 아래서 태어난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찬월 천축 천요 만루산 가림유사 역등반 기회월송 고분거 미견운수 일작환 참여하기 다음같이 참여하여 말한다. 천축의 하늘은 멀고도 멀어 만겹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 이제 만겹이라 만겹을 가려져 산이 그 인도가 인도에 가려 그러면 엄청나게 멀고 수많은 산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많은 산이 가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가린 그 인도에 유학 가는 스님 가련한 스님은 힘써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려 그러면은 힘을 써서 강을 건너고 뭐 산을 넘고 해서 어렵게 가야 된다는 의미를 역등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회 여러 번 그 달이 고독한 외로운 배를 보냈건만 여기는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 미연 부름을 따라서 다시 돌아온 것을 보지는 못했다. 인류 1장의 내용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한번 가면은 그만큼 멀기 때문에 가다가도 죽고 뭐 그 와서도 죽고 또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왕오천주국전은 여기 인도의 오천축, 인도는 그 다섯 지방으로 문화적이 너무 커서 다섯 지방으로 분류해서 말하기 때문에 오천축, 그러니까 오천축의 오천축국의 간 이야기랍니다. 왕오천주국전, 왕오천주국전은 신라 선덕왕 33대 선덕왕 시기의 성녀해초가 성녀해초는 704년 787년 84살 살았는데 인도와 서역을 순례한 여행기입니다. 이게 724년부터 727년 4년 만에 인도를 돌고 뭐 서역을 돌아서 쿠차 둔항을 거쳐서 장안으로 돌아오는 죽음의 길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1908년 프랑스 폴 페리오라는 그 탐험가가 중국의 간수성 둔항 막곡을 여기 둔항이 있죠. 둔항 막곡을 해서 막곡을 관리하는 관리인 왕원덕이라는 사람부터 책 두 권, 왕오천주국전이 세 권인데 두 권을 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왕오천주국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2000년경이 한번 우리나라로 왔다는 한번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초의 그 여행길이 여기 중국에 이제 그 해초가 요것도 먼저 하면은 해초는 일찍 한 15세경에 인도인으로 중국 밀교의 시조인 금강지 바즈라보디라는 이 유명한 성녀 한 성녀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금강지 스님을 통해서 인도의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여행을 간 게 아닌가 더 넓은 불교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금강지 스승한테 배워서 인도를 갔기 때문에 이 인도와 이 서역의 서역의 그 질이라 이런 것을 아주 정밀하게 이 왕오천주국전에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저우를 출발해서 여기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를 거쳐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아까 나라난타 사가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인도의 수마트라 인도 전역 이란 북서부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여기 쿠차 구자국이에요. 구자국 유명한 옛날에 구자국 그래서 여기 둔항 그래서 이렇게 난주 거쳐서 장안에 돌아와서 약 50년간 이 금강지 스님 바즈라보디 스님과 불경을 번역해서 해초는 아주 우리나라 고승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가지고 넣어놨고 여기서 이 한국에서 출발한 거는 이렇게 흑산도로 이렇게 이 명주 이쪽으로 이 명주가 상하이 쪽이 좀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가서 뭐 여기 저 금강기 선님하고는 어디서 이래 만났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광주에서 출발해서 왕오천주국전의 여행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여기는 흑산도에 있는데 저기 충청도 그 뭡니까 당락 충청도 여기
이거 그뭐 유명한 그 저기 저 옛날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 그 당진? 당진 근처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게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동진 두 명의 해자 스님이 여기는 저 티끌진자는 세속과 세속에 살다, 세속과 함께 살다, 세속에 이제 어울리면서 두 명의 스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석해숙, 침광거 호세랑도, 랑기 양명 홍근, 스님 해숙은 화랑의 호세랑도를 호세랑도에 피하여 숨어서 지금 호세랑도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피하니까 랑도들이 화랑도의 이름에서 지어버리니 사역 응거 적석촌 금강면 유 적석 적곡촌 20여 년 스님이 적석촌에 20여 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 숨어 산 얘기가 아마 요 당시에 적곡촌이라고 했는지 지금 적곡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국선 구참공 상왕기교 종력 1일 이때 이심 숨어 살고 있는데 이때 국선 구참공이 일찍이 해숙이 살고 있는 곳에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하여 숙출로 도자 해숙이 길가로 나와서 람비 이 청왈 말곡비 빗자루 말곡비 그 이제 구창공이 타는 말곡비를 잡고서 청하여 말하기를 용성역 원수종 가호 못난 중이지만 공을 따라서 따르기를 원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니까 동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공허지 구창공이 허락하였다. 어시 종행 치돌 이때 종행으로 이제 그 자기 구창공 우리에 끼워주니까 막 이제 열심히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나단 상선 우퉁을 막 벗어제치고 앞을 다퉜다 서로 구창공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앞을 다퉜다는 거죠. 공기열 공이 거기서 기뻐하였다. 급휴 노자 휴식 피곤해서 앉아서 쉬는데 수포 팽상향 숙엽 여담 씹을 갑자기 생각납니다. 씹을 설 연신 굽고 삶아서 서로 먹기를 권하여
권하면서 권하였는데 해수도 또한 음식을 먹었다. 먹을 땅, 씹을 설입니다. 양무오색, 이거는 끓이길 어쩌면 끓이기는 기색이 없이 없었다. 막 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끓이기는 기색이 없었고 기이 진느전할 좀 지나서 공이 구창궁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금유미선 어차 지금 이 고기보다도 더 맛 좋고 신선한 고기가 있는데 입천지하 더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올려드릴까요? 하니까 공선말 아 공말선 공이 좋다고 하였다. 숙병인할 기고 병자는 물리칠 병자인데 우리 병풍 갈 때 이거 바람을 막는다는 거 병풍하고 똑같아. 사람을 물리고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치반 이천 소반에 담아서 올리니 의헐 임리 림리 아 임리 해수의 옷에서 피가 배어서 줄줄 흘러 내렸다. 공앞 연할 공이 놀라서 말하기를 하지차야 어찌 그렇게 하느냐 하니 해숙이 말하기를 시오위 공인이야. 처음에 제가 공이 인자한 사람이라고 알고 능서기 통물야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다른 사물들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서 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모든 이 만물을 똑같이 귀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따랐는데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 말입니다. 따랐는데 검찰 공 보소 지금 공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유살육지 침독 오직 죽이는 것에만 심취하여 해피자양이 다른 것에 해를 끼쳐서 스스로에게만 좋게 하니 기인인 군자지 소위 어찌 어질고 군자의 소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뭐 고기만 잡아먹고 뭐 놀고 이래 하니까 어찌 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오도야 우리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수불이 이행 옷을 떨쳐버리고 옷을 뭐 이래 벗어가 던져버리고 가버렸다. 공대참 공이 크게 뉘우치고 시기소식 반중 선자불멸 해숙이 먹던 그것을 보니 이 소반 중에 소반의
신선한 살, 여기 살점 자자는 살점의 고기가 그대로 있었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공심 이진. 공이 심히 이상하게 여겨. 귀주 어조. 돌아가서 조정에 알리니 진평왕 문지. 진평왕이 물어서 말하게. 진평왕이 물어서 물었다. 전사 진영. 그래서 물어서 원래 저 대궐의 사람들을 보내어 맞이하게 했다. 요 징몰 이거 징자입니다. 모집할 징 징집 군대 가는 사람 징집한다 그러잖아요. 징영 숙시와 부 상이침 해숙이 여자들이 자는 침상에서 누워서 있는 것을 보고. 중사 무언 대궐에서 온 사신들이 사자들이 묻잖아요. 좀 뭐라 그래 불결하게 보고 반행 칠팔리 다시 칠팔리를 되돌아갔다. 봉사의도 되돌아가는데. 도중에 스님을 만나 문기소종래 그래서 스님 그 사자가 대구에서 온 사람이 스님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 스님 말하기를 성중단을가 저번에 요거는 단을은 저기 범어의 음력이라고 그랬죠. 성중에 시주하는 사람의 집에 부 7일째, 7일째를 지내러 갔다가 석파이 레이 죄를 파하고 오는 길이요. 오는 길이요, 길이요 하였다. 중사이 기업 달어상. 대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알려드리니 또 우견인 금단을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시주하는 집을 찾아보니 기사 역시 그 사실도 또한 그 일도 또한 사실인 것 같다. 미기숙 홀사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숙이 갑자기 죽었는데 촌인 예장의 이현 일작형현 동네 사람들이 이현 동쪽에 장사를 지냈다. 여기는 관을 실어 수레였잖아요. 일작 여기 이현을 또한 형현이라고도 기촌인 유자 현서레자 그 촌의 사람 촌 사람이 이현 서쪽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봉숙의 도중에 해숙 스님을 만났다. 문기하주. 그래서 스님에게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구부자지 이 땅에 오래 살아서 욕유타방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한다. 상업 이별 업할 업자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행반허리
반니 정도를 갔을 때 서분 이서 구름을 구름을 타고 갔다. 구름을 밟을 섭자면 구름을 타고 하늘 가버렸다. 기인지 현동 현의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견장자 미산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아직 헤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구설사유 그 회숙스님을 만난 것을 설명하니 개총시지 무덤을 파헤쳐서 보니 유망해 일척이이 집신이라는 겁니다. 오직 집신 한 장만 있었을 뿐이다. 금 안강현 지북 지금의 안강현 북쪽이고 유사 명 해숙 해숙사라는 절이 있다. 내 기 소급은 거기에서 해수사라는 절에서 살았는데 역유부도 또한 부도도 있다. 해숙스님의 이야기는 끝나고 해공스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해공 천진공지가 용구지자 소명우조 개받느냐 해공스님은 천진공의 집에서 분파리하는 늙은 노파의 아들이고 어릴 적 이름은 우조이다. 우조라는 말은 방언인 것 같다. 이 우조는 밑에 나오지만은 천진공의 병을 도왔기 때문에 천진공의 근심을 도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조. 공이 상환 창빈 의사. 공이 일찍이 몹쓸 종기가 걸려서 죽음에 다다를 빈전 죽음에 이르니 이후 위 증가 병문하는 사람들이 길에 가득했다. 천진공이 뭐 권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조 연 7세 우조의 나이가 7세인데 위 기모와 어머니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가유 아사 빈객지 다야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까 하니 모발 어머니가 말하기를 가공 발 앞질 장사이 집안 어른이 보통은 집안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가공이라 하는데 현재 여기 해숙의 어머니가 이 집에 사니까 이렇게 가공이라고 표현해서 집안 어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장차 죽으려고 하는데 이하 부지 너는 너 있잖아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하니 조왈 우조가 말하기를 오능 우지 도울 우자입니다. 제가 병을 도와서 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하니 모이 기은 어머니가 그 이상해서 그 말을 공에게 알리니 공사활래 환자는 불을 환자
공이 사람을 시켜 불러오게 해서 지자 상하, 상 밑에 이 안전이, 상 밑에 안전이 무일어, 아무 말이 없어. 한마디 말도 없어. 말도 없었는데 수유 장배, 이제 잠깐 수, 잠깐 요정, 잠깐 지나지 않아 그 종기가 다 흐르 터졌다. 종기가 터지면 이제 나는 징조겠지. 공이 우이 불심이지. 공이 우연이라 생각하고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대공이 병을 낫게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그게 우연이지 뭐 해공 때문에 나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장위 공양응 심협공이 초공지재 유득관 부회자 부회자 해공이 장성하여 공을 위하여 매를 기르는데 공의 뜻에 딱 맞았다. 공이 시키는 대로 매를 잘 길렀다는 뜻입니다. 공의 동생이 처음으로 관직을 얻어서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청공지 선응비 취소 자기 형 공에게 청하여 공이 골라놓은 선별해놓은 매를 가지고 그 부임지 취소 취소에 갔다. 좋은 매를 하나 형한테 얻어서 부임지로 갔다. 일석공 홀로기응 어느날 저녁에 공이 그 매가 갑자기 생각나서 명신이 유조 취지 다음날 새벽에 우조에게 가져오게 우조를 보내서 가져오게 하려고 생각했다. 할멈 하려고 했다. 조이 선지지 우조가 미리 알고 미리 그 뜻을 알고 아경취응 잠깐아 잠깐 빨리 매를 가져와서 매상헌지 이거는 어두울 매자고 이거는 새벽 상자입니다. 동틀물에 빠지 어두컴컴 할 때 그때를 동트기도 전에 매를 공에게 바쳤습니다. 공대경호 공이 크게 놀라고 깨달았어요. 방지석일 구창지사 그제야 그제 이제 방 이제야 그 옛날에 종기를 치료했 옛날에 종기를 치료했던 것이 개파척이야. 청량하기 어려운 것을 어려운 것 같다. 청량, 그러니까 이 해공 스님이 이렇게 고쳐줬는데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뭐라고 수법이 높다든지 그런 것을 알았다고. 미월 그래서 말하기를 복부지 지성지탁오가 나복자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지극한 성인이 의탁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해공이 성인인데 그것을 모르고 광은비례 오욕지 광은 조금 이래 사나운 말 뭐 좀 광은으로 예의에 어긋나고 광은과 예의에 어긋나고
그런 뭐 더럽히고 욕을 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해공에게 잘 못했다는 걸제하설 그 걸점을 그 죄를 어찌 씻을 설정 어찌 씻을 것인가 이후 내금 원위 도사 도아야 이 지금 이후에 지금 이후에 나를 인도할 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공한테 나를 좀 이 도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 인도해 주는 스님, 스님이란 뜻입니다. 스님이 되어 주십사 하면서 수합에 드디어 내려와서 절을 하였다. 영이 기적 신령스럽고 기이한 것이 널리 퍼질 저점이에요. 널리 세상에 널리 알려지니 수출가위성 드디어 출가하여 성녀가 되고 영명해공 이름을 바꾸어 해공이라 하였다. 상주일소사 늘 자, 조만한 절에 머무르면서 매 창광 대치 매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크게 취하여 북의 가무어 가항 요거는 삼태기입니다. 삼태기 괴짜 삼태기를 짊어지고 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니 호 북의 화상 북의 화상이라고 불렀다. 소그사 인명 북의사 북의 그래서 살던 곳 살던 절이 북의사라고 하였다. 네. 괴지향 언냐 예, 북에는 괴의 예, 우리말이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